네, 요새 원래 주렁주렁한 거 안 좋아하는데 키링 소개. 또 형 나따라네, 나따라. 얘는 제가 지금까지 본 키링 그 포켓몬스터에 뭔가 키링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뉴 키링. 토끼 모양 키링이고 스마일 모양 키링이고 얘는 원래 빨간색 포도였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얼굴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 이니셜 이니셜 S.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깔 키링이고요. 얘는 진짜 체리예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출처가 어디 어떻게 되죠? 출처는 러비티와 제가 사드립니다. 귀엽죠 이렇게.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나는 맨날 나는 막 빠져. 형 이거 귀걸이 해줄까요? 잘 어울린다. 나 귀걸이 할 거예요. 아, 뭐 액세서리 샵 지금 오픈했거든요. 아, 오늘은 뭐랄까. 아, 너 반지 낄래요. 색깔을 맞는 거 같아요. 러비티 묶일까요? 카메라도 소독해드릴까요? 제가 여기 가운데가 붉은 게 좀 있어서 반지 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요. 그거 엄마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어렸을 때 뚜둑뚜둑 소리 많이 내가지고. 그거 때문에 궁금하신 거 같아요. 반지. 이거 너무 크다. 짜잔. 약간 이쪽 반지 전용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 거예요. 이거 벗겨야 돼요. 어때요? 저 위로 보이는 디지털 라인 좁아진 살 즐기는 스타일. 이거 어때요? 어때요? 안 어울려요. 사실 이거 다 안 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낄라고. 이게 정모 전용이에요. 이게 저한테 사이즈를 맞출 수 있거든요. 애매해가지고.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저 크래비티의 귀뚜루 멤버 두 명밖에 없고, 크래비티 멤버들은 다 무서워서 못 그러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세 개만 하려고. 너무 많이 하면 또 과하기 때문에. 살짝 적당히 해줘야 멋있는. 오늘 염색했는데, 티 안 나죠. 원래는 다크 브라운이었는데, 브라운으로 다 빠져가지고, 다시 다크 브라운으로 염색했어요. 원래 오늘 아침까지는 이 색깔이었고요. 제가 뷰티파크 촬영하는데 무슨 특집을 찍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거기서 상품으로 정모 포토카드를 받았어요. 잘 나와가지고 다시 똑바로. 그냥 바로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엄청 높은 음역대에 계속 쉴 틈이 없이 계속 노래가 되게 신나잖아요. 근데 그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막 신나게 높은 음을 질러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이번 앨범에 전체적으로 다 터트리는 게 많아요. 리얼라 이제 뒷부분 일단 시작해가지고 정말 고음을 끝도 없이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완전 애드립도 그냥 이런 애드립도 있고 이제 그리고 타이틀에는 뒷부분에 아주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하는 호흡을 제외하면 모든 노래에 다 아주 높은 애드립과 고음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앨범인데 저는 생각보다 저는 거침없이 빌리버라는 노래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중간 중간 애드립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 소울풀한데 이렇게 명대 엄청 많이 들어가. 그게 저는 되게 하기 전에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아예 아니어서 정말 과감한 시도였는데 보다 너무 잘한다고 자신감이 생기고 귀걸이도 끝났어요. 빌리버가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잘하는 거 같은데 그때 저는 귀걸이 끼고 있고요. 오랜만에 귀걸이를 저는 이날을 위해 열심히 투명 귀걸이를 껴왔습니다. 안맞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게 과거 사진으로는 많이 보여드렸지만 플레이몰에 피어싱을 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만에 기다렸습니다. 이해는 있겠지. 이번에는 리얼라이즈 이제 엘런이랑 저랑 작사했는데 빌리버를 했지만 제가 리얼라이즈를 하면서 러비티 생각을 하고 가사를 썼습니다.
복숭아가 좀 땡겨가지고 어제도 복숭아 생과일 주스를 먹었거든요. 그렇게 맛있지. 세림이 형이 인간 복숭아라서 괜찮아. 어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생과일 복숭아 시켰을 때 저는 그거 알죠. 딱딱한 복숭아 있고 물렁물렁한 복숭아. 이게 어제 먹은 생과일 복숭아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수박 제일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오렌지도 좋아하고 굴도 좋아하고 과일 다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하고. 요즘 제가 빠진 음식이 있어요. 그게 알죠? 요즘 세림이 형이 수박을 그렇게 빠졌어. 아, 아니야 형 진짜 맨날 먹는 거 있잖아. 요즘 세림이 형이 밥에 그렇게 빠졌어. 태양아 이리 와봐. 태양이가 농담을. 형이 요즘 빠진 음식이 뭐 있어? 형 맨날 먹는 거. 돈가스. 아 먹었잖아. 망고 아이스크림. 맞아요. 돈가스는 정무 형이 이끌려서 세림 형이 끌려가는 거였어. 맞아요. 목격해버렸어. 저는 맨날 오늘도 돈가스 세림 형 아니야 정무 형 오늘은 아니야. 정무 형이가 데려가는 거였어. 망고 아이스크림 맞아. 근데 문제는 이 형이 그 1 플러스 1이 근데 항상 두 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속 하나를 누군가를 꼭 먹어줘야 돼. 제가 초반에 두 개를 먹었는데 두 개 먹으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두 개 먹다가 남배가 아프거든요. 창고를 두 개만 먹으니까 몸이 아파서 한 개만 먹는데 한 개가 남아서 맨날 레이저님이나 애들한테 가서 하나씩 먹으라고. 오늘 누가 먹어? 오늘 1 플러스 1 세림이랑 망고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 저요. 레이저님 먹었다. 오늘 레이저님 먹었다. 이 항상 그래서 사면 절대 남기지 않아. 누군가는 먹어요. 먹어요. 누군가는 먹어요. 1일 망고 아이스크림. 세림이 형 매력에 빠졌어. 다음 러비티의 마음속에 빠졌어. 다음 산책으로 드디어 저희 컴백 쇼케이스 날 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팬분들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또 제가 며칠 남겨두고 다리끼가 왔어. 되게 속상했었는데 오늘 또 다행히 그래도 사라진 것 같아서 안대도 안 끼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무대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저희 안녕하세요 쇼케이스 촬영장이고요. 여기 너무 가까운데? 아 멀어졌다. 지금 위에 미니가 있죠. 미니 저희 무대입니다. 오늘의 세림이 형이랑 앨런이 형 도왔다. 안녕하세요 44즈입니다. 사사즈. 사사즈의 뜻을 진정한 뜻을 알려드려요. 둘이 합쳐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러비티를 사랑하는 22살의 앨런 세림. 야 그래서 44살이라고.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가지 부탁해야 될까요? 안 돼요. 미니 다음 저 찍거든요. 네. 잠깐 저의 셀프캠 좀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네, 셀프캠 들고 기사사진 찍으시면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형 잘 부탁해요. 이게 비싼 네. 거네요. 아, 진짜? 이 소중한 거. 러비티 뭐해 여기서? 형 지금 살짝 바이올렛 같아요. 머리카락 색깔이. 진짜? 바이올렛. 아, 아니, 여기는 파란 색깔이네. 살짝 바이올렛 같지 않아? 바이올렛. 그 바이올린 같아. 진한. 바이올린 같다. 클라스, 클라스. 방금 나온 거지. 방금 나왔어. 아니 저려. 원진이 너무 앉아 있어. 산다. 안녕 여러분. 와 불꽃 소세지. 아, 소세지 코코몽. 불스 원샷. 불스 원샷 포즈 하나만 해주세요. 이지마. 코코몽. 코코몽이다 코코몽. 소세지 포즈 하나 해주세요. 안녕. 소세지다. 불닭만 소세지다. 멋있는 포즈 소리다 멋있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저희는 이제 플레임을 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멋있게 무대하고 올게요. 뿅 안녕. 네 지금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둘 셋 개그러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제랑 태극기거든요. 여기 헬로니 형까지 하면 로켓단체랑 로사 로인 야옹. 아. 난. 오. 이겁니다. 아니,
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름이 살짝 손잡이 춤이라고 하셨네요. 살짝 버스 손잡이 춤. 어때요? 어울려요. 이거 타이틀 안무 춤으로 제가 좀 볼게요. 매운 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우리 때문에 다래끼 먹었어요. 다래끼 안 먹고 있어요. 수현 자꾸 저를 만져가지고. 빙수 먹고 싶다. 뭐래? 아니 제가 단 야 너 한 명씩 내가. 이가 저는 최대한 이렇게 저를 격리시키려 했지만 내가 청준이가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어쩔 수 없죠. 그래 미니멀의 차진입니다. 그 저 팬티 있잖아요. 러비티 팬츠랑 다른 노란색 팬츠 하나가 있는데 노란색 팬츠에 미니가 여기 눈이 계속 찌른다고 다 했기 때문에 묶어달래요. 그래서 팔찌를 묶어줬어요. 제가 소독하우스에서 했는데 단순히 차고 다닌 거예요. 근데 다리기 눈이 간지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휙 긁었는데 의심도 없이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달라붙고 그랬어? 그랬지. 그랬어요? 응. 막 지인들 나오잖아 지인들. 내가 엄청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게 습관이 어쩔 수 없어. 너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나 귀엽다고 얘기하지 마. 나 귀엽다고 생각하고 아니, 있어. 아니 브이라이브에서 영준이 너무 귀여워 이러는데 제가 그 당일 나 야 정이 너 나 안 귀여워하면서 왜 귀엽다고 했냐 이러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귀엽다고 웃기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웃기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 봐 귀엽다고 표현했어. 야! 너 러비티를 기만한 죄. 그게 어떻게 기만이야? 송영준이 기만한 죄. 무슨 소리야? 거짓 방송. 너 거짓 브이라이브. 아니 얘가 프로마의 형준이가 끝나면 다 안 해줬어요. 프로마의 현출 내가 안 해줬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불렀어. 이거 100볼이었다. 자고사기 있잖아. 우빈이 형이 브이라이브 한다 해보니 자고사기 너 올렸잖아. 우리 연극회사 한 날 내가 카페에 사진 찍어준 거 형준아 찍어준 거 내가 프로마에 드려야지 그래 찍어줄 게 했는데 너 그냥 올려놓고 뭐 했어? 내가 기억이 될 줄 알아? 가격 봐보자. 근데 굳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이렇게 러비티는 말해줄지 않는 몰라 우리 그런 거 사서는가 장난 다 해줘. 그치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치 이런 거 사지 다 제가 찍어준 거 다 내가 찍어준 거야. 이거 미니가 귀엽다고. 형준아 나 좀 찍어줘. 너 프로바이 형준 해줄게. 알았어 찍어줄게. 야 내가 언제 해준다고 찍었어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서운해 서운해. 그리고 아무도 안 보여준 건데 나 옛날 사진 기억나. 똑같다. 진짜 똑같다. 똑같다. 안경만 똑같다. 좀 억울해 보이는데. 대패 삼겹살을 먹고 이제 후식으로 냉면을 먹고 있는데 느낀 거예요. 귀엽지? 야 형제한테 얼마 잘해준지 러비티분들은 몰라. 얼마 잘해준지 잘했걸? 너 내가 뭐야 기억도 안 나. 갔다 와 내가 봐 기억 안 나지 너. 그니까 내가 너무 잘해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짜니까. 자야 봐봐 너가 만졌어. 이러니까 다리끼가 걸리지. 제가 옛날에 야 너 계속 옛날 얘기하지 마. 무슨 얘기야 조용히 해. 뭐? 조용히 해. 옛날 얘기부터 해야 야. 요즘 얘기가 나오지. 맞아 아니야. 너 그래서 너 조용히 들어봐. 제가 성준이가 예고로 전학을 가야 돼서 민이야 가자 마무리해라. 그래 형준아 내가 같이 가줄게. 저는 그때 안 봤거든. 아니 범인이 아니라 그냥 성준이가 같이 가달라. 야 내가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너가 가준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민이야 아니야 무리해서 따라오지 마 이랬는데 너가 아니야 성준아 너 잃어버리니까 웃어내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래가 같이 가준 거잖아. 마무리해. 일단 좋은 의도였잖아. 너 거짓 방송 그만. 이건 내 기억이 살짝 너 러비티를 기만하는 거야 그거면. 시끄러. 정신 들어. 시끄러. 강민이가 거짓말 쳐요. 그때 형준이를 따라서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무려 3시간이나 서서 기다렸어. 야 나 서서 잠들었어 그때 너 기다리다가. 근데 비까지 온 줄 알아. 그때 비까지 왔다고. 아 연락해요. 그때 얼마나 추운 줄 알아. 내가 그 따뜻하게 그럼 했어 안 했어? 배가 불러가지고 가자. 나 술과 먹었거든. 안 되겠어 형준. 이제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형준이 이제 안 돼. 형준 안 귀여워요. 가봐 공식 나온다 이제. 옛날 요만했는데 요만해가지고. 네, 그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그웃을!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와우! 와우! 오! 컨셉부터 촬영 찍었을 때 저번 찍고 그 돌 배경에서 찍은 거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잘 나왔지만 오, 세 번째 거 꽃이랑 막 숲 같은데 어, 진짜요? 네 어, 진짜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막 효과 같은 거 엄청 되게 이번 컨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몸한적 체르떡이에요 체르떡. 예. 갑자기 조용해졌어. 부담스러워. 이 앨범도 세트 완전 예뻤어요. 오. 아, 진짜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요? 진짜요? 아, 저는 이거 왜냐면 저희 멤버들 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공개된 단체 사진이잖아요. 공개된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돈가스 5일 연속 먹었어요 세림이 형이. 아니요 우선 세림이 형은 같이 가자면 맛있는 거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하는 스타일이 돼서 세림이 형을 항상 생각해서 맛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런 대기하면서 시간이 되게 가까운 근처에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어제는 세림이 형이랑 치즈카츠를 먼저 하나씩 시키고 모든 카츠를 시켜서 생선가스 치킨가스 다 먹어봤어요. 아직 안 질리는 거 같아요. 사실 오늘도 세림이 형한테 먹으러 갔는데 세림이 형이 기겁을 하길래 오늘은 아쉽게도 실패해서 못 갔어요. 한 번은 성민이랑 같이 볶음 다시 맞아가지고 7일 연속 먹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또 라면에 빠져서 라면만 2주일 동안 먹었는데 햄버거에 빠져서 햄버거만 일주일 먹었는데 메뉴 하나를 정하면 그 주는 다 그 메뉴로 하는 거 같아요. 왜 이래? 내 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걸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저의 최애 부분은 블리버. 저 최애 부분. 라면 좋아. 블리버의 카츠가 되게 좋아. 진짜 그 갑자기 그 노래가. 나 저 캐닝 봤는데 누가 불렀냐? 태영이가 불렀어. 그리고 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래 자체가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엄청 스피커 빵빵하게 들으면 진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노래 들었을 때 이제 어떤 방에서 행실 같은 곳에서 스피커 엄청 선방에서 나오는 모습 들었거든요. 딱 블리거를 듣는데 아, 그 쾌감이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자켓 때는 빨주노 쪽 다 했었고요. 뮤비 때는 주노 고파핑? 주노 국밥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갑자기 세 개의 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색이 빠지면 또 빠진 색으로 하면 심심하니까 아마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리얼라이즈를 낯선처럼 무대를 합니다. 멋있다. 화이팅. 잘하고 오늘 태영이의 솔로 리얼라이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안 하실 건가요? 화이팅! 태피 화이팅! 아주 귀엽죠, 저희의 또 아련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언니가 거기다 먼저 말해드릴까요? 올려서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서 기자님들 오셨을 때 보여드리지 않았던 어제 팬분들 혼자 외로운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원진 씨의 모습입니다. 혼자 외롭지 않아요? 맞다 여러분 이거는 핸드마이 프로젝트이기 때요. 네 맞아요. 뮤비가 공개됐대요. 벌써 6시가 됐죠. 지금 몇 분이에요? 여기 3분. 이제 거의 하나를 다 공개했다. 저희 앨범 발매됐어요. 이제 4분 되면 러뷰티분들이 다 붙였어요. 지은쯤 러브티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아 맞네 뮤비랑 붙겠네. 아 올라가는 곡이신가요? 올라가는 곡이 제일 슬프다. 시작할까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슬프게 할 리얼라이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니까 제가 제일 슬프게 보고 제가 제일 슬프게 보고 내가 제일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지. 2분 남았어요. 제가 MC인데 긴장돼요. 너무 보고 싶으면 나 열길 것 같아. 제가 너무 좋대요. 민이 형 너무 좋대요. 알아. 형들과 좋아. 나는? 뭐? 좋지. 러비티 만나러 왔어요. 러비티.
알뜰이 너무 높아 높아 맥주기 아래 세상 좀봐 너 빼고 찍은 다 너무 하찮아 지나쳐버리는 걸 벗어 가만히 가만 헤르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게 컨설! 안녕하세요, 헤르티입니다! 브레이브 던전은 파워풀함에 많은 하나, 둘, 셋, 마지막! 2020년 8월 24일 오랜 시간을 기억해! 첫 컴백 축하해! 그래 미티 컴백 축하해 그래 미티 컴백 컴백 축하 플레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합이 감사합니다 합이 뭐야? 맞춰주지도 않았는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